우리 신용분석사 요약 강의를 진행할 텐데 핵심 이론 요약집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뭐 합쳐서 한 40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 또 그 강의에 따라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시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뭐 인트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각자 보신 걸 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전체 과목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는 첫 번째 공부하는 기업 회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재무 분석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비슷비슷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 회계 기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주제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쭉 잘 돼 있어야 나중에 뭐 현금흐름 분석, 재무 분석, 다음 또 2부 가서 뭐 종합 사례 뭐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요놈이 잘 돼 있어야 나머지가 잘 된다. 뭐 배점도 뭐 높을 뿐더러 아까 말했지만 파급 효과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재무 분석인데 거긴 뭐 공부하는 거냐면은 그쪽에서는 재무 비율 공부하는 거죠. 거기는 공식을 싹 다 외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역시 거기도 파급 효과. 재무 분석을 잘 공부해야 그 탑피도 잘 볼 수 있지만은 나중에 또 2부에서 신용 분석 종합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갈 때 재무 비율이 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탑픽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 기업 회계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요약 강의는 어떤 사람이 들어도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야 나는 회계 이미 돼 있어. 두 번째는요 난 기본 강의 들었어. 둘 중에 한 분. 나는 처음 듣는데 그런 사람은 들으면 안 됩니다.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회계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죠. 나는 회계라는 것을 신용분석사 시험을 공부한 적은 없는데 회계 기본은 다 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 출신들 또는 뭐 최근까지 뭐 다른 시험에서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요약 강의 들어.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회계 기초가 돼 있는 분들이 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정도 OT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우리가 아시죠? 거기서 금융연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시험범이기 때문에 그 총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쭉 공부하는 것이고, 요약 강의는 그거 한번 듣고 나서 듣는 사람들 아니면은 회계 아시는 분들이 듣는 것이다. 재무회계와 회계 기준입니다. 앞부분이 상당히 뭐라 할까 회계 같지 않은 회계, 정말 재미없는 회계가 쭉 이어지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별로 또 시험에 이렇게 많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뭐 이런 것들, 자본시장,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과 그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 주로 이제 주주채권자가 되겠죠.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한테 돈을 대주고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그게 자본시장인데 이거 갖고 뭐 시험에 낼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재무제표,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고 우리 회계장부겠죠.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뭐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정보 이용자들한테. 역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없고, 예,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니까 다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말하는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말고 또 관리회계다라고 있는데 그것은 의사결정회계고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고 회계장부 공부하는 회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고, 아주 재무제표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회계고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만한 게 없다. 그나마 요 페이지에서는 야 다음 중 재무제표 종류 뭐 그런 것들, 물론 그 너무 유치해서 그렇게 단독 탑을 내지는 않겠지만은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지금 요 정도밖에 없네요. 그 중에서 주석상은 요걸 이제 기본 재무제표를 하는 건데 FS가 Financial Statement에서 재무제표인데 이건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기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각주와 같은 거겠죠. 다음 양가 1번도요. 볼만한 게 사실 별로 없네요. 기업 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영자가 기업 실체,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 성과 등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제적 자원이 굳이 말하면 자산이고요. 의무는 이제 부채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 뭡니까? BS,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것이고 경영성과는 IS,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익비용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뭐 현금흐름표, 뭐 자본면적표. 그래서 뭐 기본재무제표 쭉 뭐 열고 했는데 역시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맞는 문장이지 뭐 외울 만한 것도 없고 뭐 틀리게 내릴 거리도 없다. 네, 재무제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재무보고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렇죠? 재무제표가 재무보고 숫자를 보고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석도 다 포함된다라는 얘기 뭐 됐다. 뭐 미리 말했지만은 역시 이 페이지는 마지막 요거 빼고는 뭐 중요한 게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이런 거 내봐야 다 맞는 문장 정도 나온다. 회계 기능 두요. 이것도 뭐 낼 수는 있지만은 다 맞는 문장 정도다. 왜냐면 낼 거리가 그렇죠. 매력이 없다 이겁니다. 회계 정보 제공 기능.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희소한 자원, 돈이죠 뭐. 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자원의 뭐 효율적 배분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된다 이런 얘기. 그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런 말 하는데 그 어떻게 보고 판단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딱 보고 판단하겠지. 야, 이 회사 괜찮네, 주식 사야지. 이 회사 괜찮네, 돈을 빌려줘야지 등등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 그래서 다 재무제표의 어떤 회계 기능은 결국 재무제표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재무제표 어떤 기능이다 또는 재무제표 어떤 유용성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수탁책임을 보고 회계는 재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 경영자죠. 경영자는 뭐 바지 사장입니다. CEO. 그러면 주주는 따로 있잖아. 걔들은 주주, 뭐 투자자는 뭐 채권자 등이 될 것이고, 경영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수탁책임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한테 돈을 맡기고 회사의 CEO, 대빵이 책임지면서 어쨌든 간에 재무 보고를 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얼마다, 부채가 얼마다, 자본이 얼마다, 수익비용 이익이 얼마다라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주주 채권자 등은 위탁을 하는 것이고 돈을 맡기는 것이고, 그 CEO, 바지사장은 수탁, 그렇죠? 맡은 책임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한다라는 이것도 예, 뭐단 재무제표의 기능 또는 유용성이다. 사회적 직능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를 제공한다. 보시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형평 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 문제. 야, 그럼 재무제표가 형평 문제를 결정해줘? 예를 들어서 세금 또는 뭐 보조금. 얘들이 이익이 많다. 재무제표 다 있잖아요. 이익 많으면 어떡합니까? 세금 많이 걷어가고, 이익 적으면 세금 적게 걷어가고, 뭐 손실 났어? 세금 안 걷어가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다 형평이지. 뭐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고, 뭐 그런 거. 다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 그 걔들이 어려우면은 뭐 보조금도 지급할 수도 있고, 다 재무제표에 그런 정보가 있겠죠. 예, 공공요금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다 좋은 얘기, 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나와봤자 맞는 문장 정도로 나올 수 있지.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예, 매력이 별로 없다. 재무정보의 수요와 공급. 수요,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는 걸 얘기한 거고, 공급은 제공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분야인데 이것도 뭐 낼 수는 있지만은 별로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 뭐 읽으면서 다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보시죠. 뭐 주주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 채권자 등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회사 주식을 매입할지 보유할지 매도할지, 언제 주식 살지 언제 팔지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뭐 갖고? 재무제표 갖고. 주로 재무제표 갖고 하겠죠. 그래서 재무정비를 왜 그럼 필요로 하냐 이거죠. 필요라는 이유, 주주는 재무제표 보고 주식을 살지 팔지 등등을 의사결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자가 되겠죠. 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을 검토해서 대출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외상채권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자가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은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돈을 딱 빌려주면서 재무제표 딱 보고, 야, 얘들 돈을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회수를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정보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선에 위험이 있는지, 돈을 떼어먹힐지 등등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외울 거 하나도 없고 다 읽으면서 이해된 애들, 경영자, CEO가 되겠죠. 자신의 어떤 보상계약 또는 각종 계약을 재무제표 수치를 통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걔네들은 뭐 재무제표가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당기순이익으로 성과평가 받는다.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 야, 재정적인 이익 당기순이익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안 잘리고 계속 성과금도 잘 받고 하지 않겠냐 등등등. 종업 안정성과 수익성 관심은 당연하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렇죠. 납품대금 회수 가능성에. 물건 팔았는데 보통 외상거래 많이 하잖아요. 저 거래처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겠냐. 고객, 회사 계속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정보에 관심 갖는다. 야,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정말 엉망인데 내가 이 회사 제품 사도 되냐?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물건 샀는데 AS도 못 받는 거 아니겠냐. 재무제표가 너무 엉망이다.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거고, 조세 부과 전기요금,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결정, 뭐 계약 체결할 때도 더 재무제표 볼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을 위해서 재무정부에 관심을 여러 군데서 갖지 않겠냐, 정부나 감독기관도. 기타, 뭐 기타 등등 더 있겠죠. 증권분석사 등 회계사, 감사인이 회계사겠죠. 등등 재무제표를 필요로 한다는 건데, 역시 이것도 낼 수는 있지만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상식 차원에서 접근해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각각 정보 이용자마다 각각 다양한 이유로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은 이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수요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죠. 한번 보시죠. 재무정보는 공공재 성격이다. 공짜라는 얘기죠. 공짜 성격이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다 풀어야 된다. 재무정보를 그냥 공짜로 다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재무정보를 공급하는 이유, 공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영자는 회사의 기밀이나 자신한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래서 재무정보를 오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꼭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횡령을 했다 또는 뭐 이익이 우리 회사가 너무 적다 등등등 숨기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정해진 룰에 따라서 다 오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죠. 자발적인 공시, 회사가 법에 정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까지 스스로 공시하는 이유는 왜 공시하냐?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시하게 되면 명성과 신뢰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시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이것도 읽으면서 이해되는 뭐 상식적인 문장. 우리나라에서 공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다 각종 법이 있죠. 뭐 법 해서 뭐 상법도 있고 자본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외감법이라고 하죠. 외감법은 이제 회계감사 받는 애들이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됐고 그다음에 3절입니다. 말했잖아요. 지금 1강의 앞부분, 특히나 앞부분, 뒤는 좀 그렇지 않은데 앞부분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별로 공부하는 느낌도 안 들고 회계원칙의 재정방법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갭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시험에 뭐 영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앞글자 따서 뭐 갭이다라고 하는데 영어 앞글자 따서 그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기업회계 기준 의의를 써놨는데 뭐 기업회계 기준 써놓은 겁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오류를 최소화하고 상이한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서로 유사한 사건을 보고할 때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 그럼 기업회계 기준 뭐가 있겠습니까? 야 이런 거래는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 라는 얘기가 써있겠죠. 그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이렇게 처리해라.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기업회계 기준이 몇 개냐? 무려 3개. IFRS에서 국제회계 기준이죠. K자가 붙으면 코리안 해서 K인데 그건 이제 IFRS를 영어잖아요. 그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직역을 한 것이 K-IFRS고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인데 그냥 IFRS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돼 있으면 K자가 붙는 것이고 없으면은 영어 IFRS입니다. 일반 갭이 있고요. 중소기업 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또 나올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 조만간 나옵니다. 회계원칙 제정의 주체. 회계원칙을 누가 만드냐. 그 기업회계 기준 누가 만드냐는 거죠.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텐데 일단 자유시장 접근법은요. 경제제로 간주한다. 회계정보. 그러니까 거래로 보겠다는 거예요. 거래. 그러니까 돈 주고 회계정보 사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대로 회계 정보를 돈 주고 사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규제 접근법 공공재다 공짜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공재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규제기관이 그 정부에서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뿌려야 되지 않냐 어차피 공짜다 이런 입장이 이걸 뭐 돈 주고 산다라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규제기관에서 공짜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99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라고 하죠. 회계원칙을 제정했으나 그 옛날 얘기고 2000년도부터는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탁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제정을 뭐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 곁다리지만은 뭐 내려면은 뭐 낼 수는 있죠. CF. 제가 CF하면 다 별로 안 중요한 것들.
그래서 뭐 낼려면 낼 수 있는데 별로 매력은 없죠. 누가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어쨌든 지금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민간법에서 뭐 제정을 하고 있더라. 야, 기업회계기준 아까 세 개가 있다며. 세 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아, 상장사는요 IFRS,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일반 갭이다. 다만 정확하게는 회계감사를 받는 애들은 여기고 회계감사 안 받는 애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어떤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다 뺀 거야. 야, 현재 가치? 아, 그런 거 하지 마. 현재 어렵죠. 뭐 이원 법인세 회계 어렵잖아. 야, 그런 거 하지 마. 뭐 그런 것들 쭉 정해져 있는 것들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인데 우리는 그중에서 뭘로 시험 보는 겁니까? 이거로 시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장 기업이면서 회계 감사 받는 애들 어쨌든 요거 표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 암기라고 하면 그렇죠.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 오케이. IFRS는 뭔데? 2011년에 도입을 했다. 유럽 애들이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때 도입을 한 거고 중소기업 갭은요 2013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